아, 지금 뉴스닥을 들어갈 텐데 뭐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분노의 문자가 특히 그 병원이 어딘지를 실명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자가 많이 옵니다.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병원을 다녔던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공익상 공개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제 판단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부산 동네의 아름병원입니다. 부산 동네 아름병원이라는 곳인데 이미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예.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서 폐업 공지와 함께 11월 8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말씀드린 대로 임신 중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니 어떻게 자기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라는 문자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예.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뉴스다 코너로 가죠. 예, 오늘 뉴스닥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뭐 상한가 하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얘기를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제안했어요.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부터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할 수 있고 하겠다라고 하자 그렇게 정말로 해버리면 우리는 의원직 사퇴하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의장. 뭐 한국당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이전에도 뭐 이 선거법을 만약에 여야 4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의원직 총사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오갔는데 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라는 식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맞아요.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분이 계세요. 누구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거는 또 다른 웰빙 투쟁이다. 웰빙 투쟁이다? 아, 예산안 처리 다 하고 법안 예. 처리 다 하고 나서 예. 그때부터 총선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뭐 있냐. 사퇴하려면 지금 해라.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위력적인 카드가 아닐 뿐더러. 그런데 아마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있는 의원들이 예.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어쨌든 그 보좌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 보좌진들? 예, 이게 아, 사퇴하면 월급이 안 나오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사퇴서만 내는 예. 그런 일종의 하는 척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국회의장이 그걸 갖다가 뭐 처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의원직 사퇴를 처리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죠. 본회의도 참여 안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 일종의 이제 시위성 사퇴를 일괄 사퇴를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야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이거 던지는 순간부터는 뭐 그렇죠. 줄줄이 가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조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뭐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패스트트랙 국면의 선거법 때문에 우선 조사받는 게 두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통과됐을 때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수사받아서 그렇게 중죄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판례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예, 예. 선거 전까지 아주 강한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출마를 제한하는 정도의 형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적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의 낙선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이고 가장 두려운 건 또 이제 본인이 지역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 던지는 거는 아주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아 총사퇴 카드 던지는 거? 예. 그런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오히려. 하려고 했으면은 4월 달에 그 사실상 준폭력 사태가 아니라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된다. 예, 예.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그때 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해볼 만한 것이었던 게 예. 그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해석에 대해 가지고 이견이 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총사퇴에서 200명 밑으로 떨어지면 국회의 지위와 권능이 사라진다 보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재선 가야 된다 보는 분도 있고 예. 아니면은 실제로 200명 위치여도 국회가 기능할 수 있다. 근데 논란이 꽤 있어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문희상 의장이 어차피 재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문희상 의장이 니네 사퇴해도 내가 재가하지 않으면 사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네.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국회의장께서 지시기 때문에 그건 다소 이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만약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문희상 의장도 이제 본인이 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버릴 수 있다. 의장님도 이제 그 본인의 권위가 있고 예, 예. 어, 다선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예. 자존심이 있는데 사표 수리, 사표 수리 쿨하게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오히려 투쟁할 때 예. 지연 전술의 일환으로서 그걸 던졌다고 한다면은 예, 오히려 협상회장으로 예. 여당과 같이 나오기 쉬웠을 알겠습니다. 텐데.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왜 이게 준폭력 사태로 감금하고 이래놓고 한국당이 예. 12월 3일날 절차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걸 처리하는 거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거를 역으로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아니 표 계산하면 통과돼요? 과반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죠. 아. 물론 이제 나머지 정당들 사이에도 예, 예.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견은 조정 가능한 이견이라고 그래요? 보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에 이른바 이제 유승민 의원을 위시해서 예, 예.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나 예. 그분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민주당, 정의당, 대한신당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등등 합치면 아, 되는군요. 과반이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까지 줄이게 되면 예. 대한신당이나 호남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 240대 60 이런 얘기가 나온 예, 게 예.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게 그 인사에 관한 투표가 아니라 선거법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기명 투표예요. 예. 그러니까 전광판에 이름 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이탈표 언론에 자꾸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탈표 나오면 그거는 나 공천 잘라주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탈표 안 나옵니다. 예. 아, 그래도 일단 상정되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원직 총사퇴 얘기까지 나온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죠. 상한가 하한가 어느 쪽을 골라오셨을지 먼저 박원석 의장. 저는 하한가를 골랐습니다. 전두환 씨를 하한가로 골랐습니다. 아, 지난주부터 핫한 인물. 네. 예. 뭐 어느 쪽 골라오셨어요? 이준석 최고. 저는 보수통합을 골랐습니다. 보수통합.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하한가로 골랐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해보죠. 네. 보수통합. 아니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보수통합의 대상이 되는 게 이준석 전 최고가 있는 바른미래당의 변형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보수 통합이라는 거를 한다고 하면은 예. 사실 어느 정도 그 자유한국당 측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 변혁 측도 그렇고 각자의 강경 주장에서 어느 정도는 후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합의점을 찾으려면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분과 소신을 내려놓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대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실리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지금 형식으로 가가지고는 실리는커녕 저는 뭐 선거에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실리는 보수가 통합하면은 선거에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분열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영남에 계신 분들이야 예, 뭐 예. 그냥 선거에 영향이 없고 그냥 당선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수도권에 선거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 과거의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조직 정도의 스펙트럼으로 가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자 그렇다면은 보수 통합이라는 게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예. 진짜 수도권에서 굳이 말하는 1대1 구도로 갔을 때 뭐 당 솔직히 아니면 조직의 힘으로 40%까지는 득표율이 나오고 그리고 내 개인이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5% 10% 얹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해볼 만한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잘 돼가지고 변혁 세력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다 해도 예. 뭐 제가 봤을 때 40% 이 정도 선까지 못 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은 시너지를 더 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떤 겁니까? 그거라는 건 뭐 새로운 세력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물이 새로운 분들이 영입이 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찬주 전 대장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구도, 인물, 정책 이 순서로 간다고 했을 때 구도 이후에 인물이 받쳐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책이라고 하면 뭐 민부론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에이. 저는 아니 왜 더 오른쪽으로 가지? 뭐 이런 생각. 예, 이게 그 전장은 중원인데 왜 오른쪽으로 가지? 지금 이런 통합은 득이 되는 통합이 아니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다 똑똑한 분들인데 에이. 앉아가지고 에이. 차라리 술이나 한잔 마시라고 하고 싶은 게 에이. 뭐 다들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지지율 합산하면은 뭐가 좋아질 것이다. 뭐가 없다고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 대화가 없어요? 예, 대화가 사실 심도 있는 대화가 없고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불쾌함을 토로하는 것이 예. 이제 황교안 대표 측에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황교안 대표 측 관계자는 이러면서 뭐 유승민 의원이나 변혁이 이런 걸 요구했다 그러는데 유승민 의원이 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부분은 묻고 네. 땅에 묻고 일단은 통합하자는데 합의했다라는 게 보도가 크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혀 합의된 거 없이 그냥 대충 이제 뭐 얘기되었던 것들을 이제 뭐 공개하는 식으로 나가는 건데. 전화 통화를 하긴 한 것까진 팩트예요. 아니 실제 유승민도 하긴 했다. 하긴 해줬어요. 그거는 전화를 하긴 했다. 근데 그게 무슨 아침에 그냥 짧게 얘기한 거지. 무슨 어떤 합의에 이르고 발표할 내용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전화 통화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이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탄핵 얘기를 하긴 한 겁니까? 그 전화 통화에서? 탄핵이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저쪽에 이제 황교안 대표 측 인사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 판을 깨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이 아닌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저는 뭐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아, 사실 그분이 이 잘되게 하려면 이렇게 틈마다 나타나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당청 관계가 망가지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 핵관이라는 사람, 당 핵심 관계자, 그리고 청 핵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익명 인터뷰하면서 판을 깨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황 핵관은 뭡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핵심 관계자는 뭡니까 이게? 황 핵관이 지금 회방 놓고 있다고 오히려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유승민 두 축이 있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좀 회방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하나와 일단 보수가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합류한다는 조건 이런 것들이 받쳐져야 움직일 거라는 건 확실합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을 깨야 된다. 아, 저분들도 간판 내리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당 이름 바꾸고 색깔 바꾸는 정도 갖고 되겠느냐. 예. 근본적으로 바꿀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되죠. 저는 관건은 친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도 그렇고 개혁보수로 가자는 얘기도 그렇고 또 새로운 집을 만들자는 그 유승민 대표가 내건 조건도 결국엔 이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여전히 그 자유한국당 내에 가장 큰 기득권은 친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통합을 해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보다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쇄신론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쇄신론의 발화자가 누구냐면 김태흠 의원, 유민봉 의원, 그리고 초재선들인데 대체로 다 친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관제 쇄신인 거죠, 저거는. 관제 쇄신. 저는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당 주류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교감하에 진행되는 관제 쇄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거는 다음 총선에서 일당이 되기보다 일당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당내의 주류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닌가. 김태흠 의원이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3선 이상은 그만둬라였잖아요. 네. 그럼 누구를 겨냥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뭐 그건 그냥 그 나 빼고 다 관행적으로 한 거죠. 예. 보통 그래요. 관행적으로 한 얘기고. 아, 쇄신의 모양 정도 갖추기였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김태흠 의원이야말로 박근혜 정부 때 대표적인 친박 인사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그 위에 얹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당의 쇄신이나 통합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헷갈려하고 있다. 여기서 이 얘기 들으면 이건 것 같고 저기서 저 얘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근데 황 대표도 뭐가 있냐면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이 당을 허물고 새로운 당으로 가게 되면 대선 이 레이스가 경쟁 체제가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큰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은 일당이 못 되더라도 정말 자기가 이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작고 단단한 그런 당이 더 좋은 겁니다. 이 사이에서 어떤 걸 택할 거냐. 결국에는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그리고 친박을 정리하느냐. 여기에 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그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120석 전략이냐 150석 전략이냐. 목표치가 어디냐 이런 거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보수통합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박원석 의장의 하한가 전두환. 정의당의 임한솔 부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영상 공개하고 많이들 놀라시고 또 전두환 씨가 재판에 아니 골프는 그렇게 잘 치면서 또 재판은 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논란이 점점 더 커지네요. 영상이 공개된 뒤에 8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출석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8차례 재판 중에 첫 공판에 강제 구인돼서 광주에 갔던 것 제외하고 계속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오고 있는데 전두환 씨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방어권을 내려놓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근데 그냥 불출석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알츠하이머라고 그러니까 이 심지어 지병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고 꼬박꼬박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전혀 알츠하이머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흔이 가까운 고령에 골프를 하는 것도 대단한데 게다가 그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하고 이게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면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공방을 하고 있어요. 너 어디 군대 갔다 왔냐? 세금 자기가, 네가 좀 내줘라. 자기가 불리하면 자기가 불리하면 이제 딴 얘기 막 꺼내고 나한텐 발포권이 없었어. 뭐 이런 정신이 멀쩡해도 너무 멀쩡한 분이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골프 18홀 그거 돌려면은요 아무리 카트 타고 다닌다 그래도 힘들어요. 타수 계산도 정확해. 그 연세에 뭐 타수 계산도 굉장히 정확하다 그러고 그래서. 전두환 씨는 충분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강제 구인해서라도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두환 씨 측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골프 그렇게 치고 딱 골프장 나오면 골프 친 걸 잊어버린다. 그게 선택적 알츠하이머잖아요. 타수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골프장만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세상은 다 잊어버리기 골프 친 걸 잊어버린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지금 다시 고민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군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 항상 느꼈던 게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가 정치하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지만은. DJ 정신이란 걸 언급하면서 본인이 DJ 계승자라고 하면서 정치하시잖아요. 그리고 DJ 유산을 받아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계라는 분들은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다가 이제 병원 계시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정책의 계승자가 될 생각은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은 게 이 전두환 대통령의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지탄할 만한 골프 이 영상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게 다른 어떤 그 전에 대통령들이 못했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한 어떤 추징금 추징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 했던 사람이 그리고 치죄를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의외로 이 두 분 간에는 그 구원이 있죠. 굉장히 그러네요. 구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 전두환 대통령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그거를 계승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이것도 이제 계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들, 그러니까 친박계라고 하는 세력이 정책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을 계승하지 못했고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오른쪽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좌클릭을 상당히 많이 해서 경제정책은 상당히 중도화된 정책들이 많았어요. 경제민주화부터 해가지고. 근데 친박은 이제 황교안 대표를 싸고 가차게 민부론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뭘 계승한 거지 그냥? 뭘 계승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분들이 계승하긴 했는가 또는 계승할 생각이 있는가 그냥 지금까지 그냥 어떤 동아리 비슷하게 그냥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거 앞으로는 친박계라고 부르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박 동아리? 아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보면은 아니 그렇게도 전두환 대통령 싫어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면 이럴 때 입장 하나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내의 계파를 보면 과연 뭐가 달라서 저 개파 간의 갈등이 있느냐. 뭐예요?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 탄핵에 대해서 혹은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 들어서기 전에 이를테면 뭐 공천학살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이외에 당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이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런 차이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결사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당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생산적인 개파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걸 그게, 이번에도 또 한 번. 그게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고 사실은 저게 해소가 안 되면 보수통합을 하더라도 이제 큰 시너지나 의미를 갖지 못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